예, 안녕하세요. 김성우입니다. 예, 오늘은 서브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서브톤은 설명은 짧지만 연습은 많이 하셔야 하는 그런 과목이죠. 예, 물론 설명하기도 그렇게 쉽진 않고 여러분들이 배우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연습을 하셔야 그 퀄리티가 좀 나온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일단 그 서브톤을 하시려면 복압을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다른 그 모든 연주도 복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이제 그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그 소리를 내기보다는 소리를 내는 구조를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서브톤은 물론 그냥 소리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내야 된다 이런 그 의미가 있지만 연습을 하는 방법에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일단 마우스피스를 입에 무시고 그다음에 목으로 분다라는 느낌으로 불어주시는 거죠. 당연히 복압을 활용해서 배를 최대한 많이 내밉니다. 내밀고 목을 열어서 이런 사전 트레이닝이 조금 필요하죠. 호흡을 뱉는 것보다 압을 뱉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호흡을 후 하고 이렇게 뱉어주는 거는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입술은 그 힘을 그 많이 주지 않으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너무 힘을 풀어도 또 음이 후렛되니까 또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앙부셔도 중요하겠죠. 앙부셔는 보통 노멀 톤이 이렇게 잡는다고 보면 서브톤의 경우는 약간 턱을 아래로 내려서 이런 각도로 바람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서브톤을 잘 내는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턱을 내린다고 하는 거는 입술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가 턱을 내리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지죠. 제 손가락 때문에 잘안 보일까요?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집니다. 노멀 톤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서브톤을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리를 냅니다. 복압으로 강하게 불어주는데 흐 하는 느낌이죠. 근데 이제 바람소리가 쉽게 얘기해서 바람소리가 이벨 쪽에서 나와야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이 앞에서 그 바람소리가 나면 잘 연결이 잘안 됩니다. 예, 관 전체가 동시에 울리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소리를 내주셔야 성립이 되죠. 다시 해보면 이런 소리가 나야 되겠습니다. 앙부션 정확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불던 모양 그대로 잡고 아주 강하게 불어주는데 음이 빵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에 하시면 이제 이 바람 소리보다는 소리가 빵 하고 나오게 되죠. 그렇지 않고 앞으로 바람 소리가 이벨 쪽에서 크게 강하게 울려주게 이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한 30분, 1시간 아니면 이틀, 3일 이렇게 오래 하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바람소리의 울림이 이벨 쪽에서 울려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그 다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브톤을 내는 거는 그렇게 급하지가 않죠. 어차피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를 정확하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해봅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처음에 키는 솔키를 잡고 하게 됩니다. 솔을 잡는 이유는 이제 서브톤은 대부분이 솔 아래 쪽에서 그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물론 높은 음들도 서브톤 내는 방식으로 내면 훨씬 더 부드럽고 고운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서브톤의 이제 효과가 아래에 있을 때더 훨씬 많이 느껴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솔을 잡고 이런 소리를 다시 내봅니다. 그 다음에 파를 잡습니다. 이건 이제 그 한음만 가지고 하면 지루하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점 운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도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미를 합니다. 당연히 음은 나오지 않고 바람 소리만 벨 쪽에서 강하게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입니다. 그 다음에 도도 합니다. 이런 연습을 소리가 충분히 안정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충분히 자신 있게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소리가 안 나온다 할때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소리는 작게 따라 나오는 음이 작게 따라 나와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람 소리가 확 나가고 그 다음에 압으로 단전에 힘을 주시면 배꼽의 힘이죠. 그럼 목을 열어서 소리를 목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게 내주시는 거죠. 그럼 이런 소리가 납니다. 거의 단전에 힘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거죠. 단 소리는 최대한 작게 낼수록 연습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에 팔을 가지고도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미가 되겠죠. 배가 배꼽이 등에 가서 붙을 때까지 최대한 많이 밀어주셔야 좀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꼽이 목까지 올라오게 목으로 토해내듯이 이렇게 힘을 주시면 소리의 최종적인 이제 만들어지는 포인트는 목 쪽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레도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빵 하고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물론 나중에 점점 볼륨을 키워나가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연습도 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기까지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당장, 뭐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악기는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졌을 때 소리가 납니다. 내가 다음 달까지는 서브톤을 완성할 거야. 뭐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날 때까지. 소리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렇게 좀 느긋한 마음을 하셔야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브톤을 하신 다음에 텅잉하는 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하시는 연습은 혀를 대지 않고 하는 서브톤의 연습 방법입니다. 일단 이게 충분히 되신 다음에 텅잉을 하는 서브톤도 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음이 같은 음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서브톤으로 음색은 이제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음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악보에 보시면 같은 음이 두 개씩이죠. 앞에 음은 서브톤 통일. 그러니까 혀를 대지 않고 하는 통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서브톤도 통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 음은 통일을 하는 서브톤이 되겠죠. 앞에는 텅잉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음은 텅잉을 하고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을 하지 않고는 소리 내기가 어렵겠죠. 소리를 내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첫 음은 후 하고 발음을 하시겠죠. 흐가 되겠죠. 당연히 흐 하고 발음을 하고 두 번째 음은 그 상태에서 예비 동작을 하지 않고 투후투 이런 느낌이 되겠죠. 후 투와 이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좀 모양이 좀 이상했죠. 후한 상태에서 더 움직이지 않고 투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면 그 다음 음도 서브톤으로 텅잉이 되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악기로 소리를 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파도 예, 그렇게 소리를 내봅니다. 예, 그 다음에 미도 같은 방식으로 소리를 내보죠. 그 다음에 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연습은 우리가 나중에 레가토 통잉, 특히 이제 재즈 레가토라고 한 번은 후, 한 번은 투 하고 이렇게 하는 번갈아 하는 통잉이 있습니다. 예, 그런 통잉에 대비해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서브톤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브톤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바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한 롱톤 연습하시듯이 매일 하시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연습하셨을 때그 퀄리티가 좋아지는 게 되겠죠. 뭐몇달 연습했는데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달에서 안될 수도 있죠. 오래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 롱톤 하듯이 매일 연습을 하시면 성과가 있을 겁니다. 예, 계속해서 크롤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크롤턴도 물론 당연히 설명은 짧게, 연습은 길게, 요령을 터득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그런 연습이죠. 예, 그 서브톤이 앙구셔를 턱을 살짝 내려서 이렇게 했다면 크롤턴은 반대로 이렇게 높게 턱을 약간 들어줍니다. 그건 앞서 설명드렸듯이 입술이 이렇게 서브톤 경우는 앞으로 나오죠. 크롤턴 경우에 약간 더 깊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핏을 좀 많이 물에 크롤턴이 잘 나온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예, 핏을 작게 물고는 그냥 크롤턴 내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감을 주시는 건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만드는 게 목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하나의 요령으로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는 게, 목에 힘을 주셔도 그 턱을 살짝 들어서 그 앙부실을 좀 깊이 물어줘도 크롤톤은 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요령은 목소리를 같이 내주는 것처럼 하는 거죠. 하는 느낌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렇다고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하듯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너무 또 지나치게 목소리가 커지지 않게 약간만 압을 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크롤톤이 조금 쉽게 날 수도 있습니다. 크롤톤 설명은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은 짧지만 연습은 길게 하셔서 요령을 터득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이제 예를 하나 보면 데니보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렇게 되죠. 턱을 살짝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목에 힘을 주시면 예, 칼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에 힘을 주시면 소리가 거칠어지게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서브톤과 크롤톤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 가지 테크닉은 설명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연습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